8천여 명이 모여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한 행사에 국회의장까지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총재 이동섭 의원은 직접 격파 시범까지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 직원분들 안 계시니? 일단 작은 사정 때문에 지금 직원들 지금 구조조정하고. 행사 주관을 맡은 이후 직원 25명을 정리해고하고 곧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그렇죠. 11월 21일. 21일 날 이제 국회의원 회관 이동섭 의원실에서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이사회가 이날 열렸었고요. 이때 와서 브리핑을 해달라라고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첫 대면을 국회에서 이동섭 의원실에서 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다 후원 비용을 낼 수 있는 업체가 비용 지급 계획을 묻자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측은 태권도 단체들의 후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돈을 못 받았다. 국회의원은 한 3억, 그다음 대한 태권도 연맹이 2억, 그다음 태권도 진흥재단이 1억, 태권도 세계 태권도 연맹이 1억,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스포츠 토토 예산이 한 5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하면 충분히 뭐 5억에서 한 7억은 이제 모여질 수가 있겠다. 이게 이동섭 의원 측에서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9월 결성된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은 국위 선양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 60여 명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본청 안에 태권도장도 열었습니다. 단체 결성을 주도한 것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태권도 공인 9단으로 알려진 이동섭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자님. 악마, 준비! 이 의원은 태권도 국기 지정 법안을 대표 발의할 만큼 남다른 태권도 사랑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받으셨으면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과 행사 주관 업체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약정서엔 행사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급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단체에 후원 요청을 보낸 것도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5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던 연맹 측의 주장과 달리 취지 결과 후원금이 지급된 건 500만 원뿐. 업체 측은 이마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사에 7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지만 연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은 출범 초기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위기에 놓인 태권도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원.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의 총재이자 이사인 이동섭 의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먼저 행사 진행비 지급 책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 태권도 연맹 관련해서 네. 그 행사에서 이제 어떤 돈 관련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 네. 그거에 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그
아, 이번에 저 기네스북에서 말씀한 거죠? 네. 그건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때문에 네. 명예직으로 총재, 부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나 어떤 행사나 그다음에 그런 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회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소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통과됐고 아까 국회 태권도 연맹이 국회의원 108명이 등록되어 있는 국회 등록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태권도가 퇴출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권도 연맹에서 정부와 국회와 그다음에 국민과 태권도 관계단체들이 하나 힘을 모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떳떳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 행사 주관업체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국회 사무처를 찾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연맹과 해결하라며 선을 그었고 업체는 이동섭 의원과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대리석을 구매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 행사에 대리석 필요 없는데 왜 대리석 구매하느냐 그랬더니 이동섭 의원실에서 이거 구매하라고 빨리 입금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날 그 대리석 20장을 깨는 그 격파 시범을 보인다고 본인이? 네, 그걸 사오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금고예요. 이동섭 의원의 금고 역할 개인 사금고이자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 사금고죠 완전히.